라하 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릭스터 강철 분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발 빌드로 알고 있는데 닌자를 가시면 어렵지 않게 대부분 비슷한 세팅으로 즐기고 계신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빌드를 제가 왜 선택을 했냐면 일단 애쉬를 많이 올리는 게 좀 매력적이었고요. 그만큼 이제 아이템을 손 보면 볼수록 좀 맛있게 애쉬리 올라가면서 딜도 올라가기 때문에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트릭스터를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커런시가 투자되면 얼마나 재미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한번 해봐야지 하다가 이번에 해봅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 17T 파밍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딜적으로나 탱적으로나 괜찮습니다. 아주 준수하고요. 대신에 탱이 한 7이고요. 딜이 한 3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클리어링이 약간 답답함이 있어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17T를 이렇게 잘 잡는 정도라면 데미지가 나쁜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상 보기에는 정말 편해 보이긴 하는데 해보면 불만족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 역시 클리어링 때문에 그래요. 뭐 팍팍 터트리다가 이제 17T 돌라니까 이제 희귀 몬스터를 그 자리에서 말뚝받고 때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커런시 같은 경우에 빌드 짜실 때는 애실 타협을 보면 충분히 1미러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애쉬리 1티어 1티어 있는 장비들이 여러 개 있지만 그걸 이제 1티어 2티어 이런 식으로 봐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가격이 확 낮아지긴 하지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베이스가 있어요. 이제 마법사의 피하고 니미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구매를 해주고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만 좀 욕심 있고 잘 만들려 하다 보면 2-3미러 쓰게 되면 뚝딱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17티어를 돌기 위해서 보통 이 빌드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7티어 지도 같은 경우에 추천할 수 있는 지도는 요새하고 지구라트입니다. 이제 흉물도 가능하긴 한데 이제 옵션을 좀 걸른다고 걸렀는데도 가끔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돌다가 못 깨는 경우도 한 번씩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걸을 옵션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방어력 감포 그리고 메이븐 재생 이제 메이븐이 추가되면 보스가 피가 차버립니다. 그래서 뭐 딜이 엄청 파괴적이진 않기 때문에 점점 갉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걸러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재생 불가, 흡수 불가, 동작 속도 감소, 애실 제거, 공격 막기 확률, 억제 불가, 저항 최대치, 토템 피해 대신 받는 옵션, 그리고 영웅 결합 옵션을 걸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도실 때는. 자, 짜증나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지식의 구체 정도 되겠네요. 이제 구체가 딱 생기면서 캐릭터 가까이 있으면 화면이 꺼져요. 그러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식 구체도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고 17T 파밍을 하기 위해서 이 빌드를 하시는 거는 적극 추천합니다. 굉장히 저는 만족하면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이템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황혼의 검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확고한 기술 옵션만 있으면 되고요. 물리 피해는 안 들어가도 돼요. 확고한 기술 한 줄 보고 에너지 최대치 50% 증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빌드의 기재 중에 제일 핵심이 되는 기재예요. 이제 이 무기로 공격했을 때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의 20%가 번개 피해 최대치에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태풍의 목소리. 빛이 명타로 주는 번개 피해에 행운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오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극한의 혐오입니다. 극한의 혐오 같은 경우에 고정 속성에 저는 힘 지능을 가져갔어요. 이 빌드가 힘이 좀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6%짜리로 최대한 구매를 해주신 이후에 더럽혀진 기폭제로 7%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뭐 중독될 수 없음까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힘 지능 퍼센트 높은 걸로 사용하시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닌 경우에는 그냥 기본 극한의 혐오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미스 반지. 이거는 무조건 토사체 피해 잉크뎀 높은 걸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아찔레의 성찰 같은 경우에 저주 효과 증가 가장 높은 걸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이게 싸게 올라와서 좀 빨리 구매한다고 저주 효과 좀 낮아도 그냥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투구입니다.
투구 같은 경우에 지금 개의 위상이 들어가 있는데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개의 위상 꼭 달아야 되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물리피해 추가 감소를 시켜주기 때문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쓰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장갑입니다. 장갑 같은 경우에 접도어에 애쉬를 챙기시고요. 전미어에 이제 장막 옵션을 하나 넣어야 돼요. 집중하는 동안 공시속 증가 있죠. 이 옵션을 챙겨야 되는데 장막에 오브가 들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 속도 에센스로 작업을 하면서 지능을 같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줄을 전미어를 비워주세요. 그 다음에 전미어 변경 불가하고 장막 오브 써서 빈 전미어에 저 옵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장화입니다. 장화 같은 경우에 에센스로 원소 상태 이상 회피를 봐주시는데 이제 귀를 찢는 에센스로 만들 필요가 없고요. 악을 쓰는 에센스로 만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귀를 찢는 에센스로 발랐을 뿐이에요. 자, 거기에 이제 지능을 같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미어를 비워주신 다음에 전미어 변경 불가하고 방어 재련해서 재충전 속도로 뽑아주시면 됩니다.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 병에 담긴 믿음 쓰고 있는데 이제 17티어를 좀 모팩을 많이 갖고 진행하시면 오리아스 종말 좀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루비 플라스크의 공속 회피 2속 기절 긴급 회피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제는 17티를 돌기 위해선 저항 최대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파이어, 토파즈, 루비 무조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패시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치장한자 세팅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제 치장한자 같은 경우에 마법 주어를 타락한 상태로 만들어야만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0% 이상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에너지 보호막의 공격 속도 주어를 5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매직 상태에서 타락을 해가지고 변하지 않아야 유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여기 있는 스킬 점유의 공격 속도를 쓰고 있습니다. 스킬 점유를 안 써도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마나가 너무 작아가지고 몇 번 못 날리는 게 짜증나더라고요. 솔직히 흡수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좀 더 편의성을 위해서 스킬 점유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킬 점유 공속 하나 그리고 에너지 보호막 공속 5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선대 환영입니다. 제가 아까 신발에서 설명드린 게 악을 쓰는 으로 해도 된다는 이유가 여기서 주문 억제가 100%면 원소 상태 이상 긴급 회피는 50%가 적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발에서 조금 덜 맞춰도 고정 속성에 지금 제가 상급인데 이걸 좀 올려주시면 챙길 수가 있습니다. 분광주얼 같은 경우에 은총 주문 억제 한 줄만 챙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내가 좋은 걸 쓰고 싶다 하면 명상의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추가 획득 쓰시면 되고요. 아닌 경우에는 이제 정밀함 공격 피해 이런 쪽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에너지 보호막이 좋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대형군 주얼은 선발 때 광분 조작 무예기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무예기량은 필요가 없어요. 노드를 아끼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거고요. 선발 때 광분 조작 하나 그리고 대형군 주얼 나머지 두 개는 노련한 방어에 광분 조작 두 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형군 주얼 만드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 방어 재련이나 공격 재련을 해서 소멸하고 엑잘티드 오브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거 가격이 생각보다 좀 나가거든요. 그래서 직접 만드시는 게 훨씬 커런시를 많이 아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이것만 해도 10딥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만드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판테온 같은 경우에 아라칼리에 저는 아버라스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트릭스터 강철분할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바.